안녕하세요. 옷 기본에 충실하다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립바 또 다른 콘텐츠인가요? 네. 자, 또 다른 콘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하던 것들, 뭐 옷 만들기 정성 명품 따라잡기라든지 뭐 립바에게 물어봐 이런 것들은 쭉 갈 거예요. 가면서 제가 곰곰이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립바 온라인 스쿨을 진행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기본을 뜰 줄 알아야지만 다른 것들도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옷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 코너는 뭐냐면 스커트를 정확하게 뜰 수 있고 바지를 정확하게 뜰 수 있고, 그러니까 뜬다는 게 뭐냐면 패턴도 정확하게 떠서 봉제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끔 설명을 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끔 좀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풀 영상, 한 뭐 한 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도 그냥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벨트 다는 거, 지퍼 다는 것도 디테일하게끔 기본에 맞춰서 초보자들서부터 상급자들도 한번 볼만한 것들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옷 기본에 충실하다를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 진행하기 전에 립바 온라인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옷 기본에 충실하다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립바 저는 너무 초보예요. 미싱을 지금 막 장만했는데 제가 들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립바가 이번에는 완전 초보, 직선 밖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업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립바 온라인 수업에서 뭘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배우냐면요, 패턴서부터 봉제까지, 이거는 패턴부터 옷 만드는 전 과정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패턴은 기초 패턴, 스커트부터 해가지고 자켓 패턴까지 천천히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봉제도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패턴, 초보 패턴서부터 해가지고 완전 고급 패턴까지, 그 다음에 초보 봉제서부터 고급 봉제까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4월 6일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은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자, 저 립바 저는 그 시간에 수업을 못 듣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립바스쿨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또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립바스쿨에는 앞으로 저 립바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패턴들은 다 거기에다가 풀 영상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수업을 못 듣더라도 언제든지 그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교재를 꼭 구입하셔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교재를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적으셔가지고 나만의 교재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재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볼 때 좀 더 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준비물은 뭔가요? 립바 그러는데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물 준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스커트 편 그러면 제가 스커트 편에 들어가는 거 원단, 지퍼, 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물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존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입해서 준비물을 준비하셔서 수업 들으면서 따라 하시도록 제가 거의 다 패턴도 넣어놓기 때문에 내가 뜬 패턴하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패턴도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님바 저는 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 패키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없이도 제가 준비물들을 다음 시간 준비물을 뭡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그 준비물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립바 온라인 수업을 딱 들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패턴을 떠서 직접 봉제까지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립바가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6개월, 제 생각엔 6개월에서 두 번 들으면은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패턴 떠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옷 기본에 충실하다. 이 편은 뭐냐면 바지를 가지고 왔어요. 바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이제 뭐 분또라고도 하고 다이마루 원단 바지, 고무줄 바지를
주머니 있는 고무줄 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바지를 가져왔는데 패턴서부터 해가지고 봉제까지 제가 쭉 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길면 빨리 돌리기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에 충실하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름 바지, 고무줄 바지를 지금서부터 뜰 거예요. 바지를 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기장하고 허리 사이즈, 힙 사이즈가 필요해요. 자, 내가 내 바지를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기장을 줄자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뜨려 보세요. 그러니까 1을 잡고 내려뜨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장 한 40을 잡고 이렇게 내렸더니 바닥보다 좀 짧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센치로 한 105cm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근데 105cm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힙 둘레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허리 둘레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을 저 같은 경우는 106cm 정도의 기장을 놓을 거예요. 자, 106cm 정도의 기장을 한번 여기서부터 쭉 놓을게요. 자, 기장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쭉 선을 그려주시고요. 평행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기장을, 첫 번째 기장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미디를 놔야지 돼요. 미디를 놓는데, 미디는, 립밤, 미디는 어떻게 재나요? 라고 하는데, 앉은 상태에서 허리서부터 엉덩이 바닥까지가 미디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서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딱 체크를 했더니, 미디가 뭐 10cm 정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너무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재는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4분의 힙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 4분의 힙을 놓으면 힙이 제가 105cm 정도 힙이에요. 제가 104cm 정도의 힙 둘레예요. 그럼 4로 나누니까 26c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힙을 싹 놔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장을 놓고 자, 여러분들, 저처럼 종이를 똑같이, 저랑 같은 방향으로 놓고 똑같이 뜨셔야지 좀 편해요. 자, 바닥, 밑단서부터 해가지고 허리까지 기장을 놓고 체크. 내 허리가 뭐 90이다, 90을 체크했어요. 기장을 체크했어요. 자, 기장을 체크한 다음에 미디를 놓을 거예요. 미디는 4분의 힙을 놓을게요. 얘는 지금 고무줄 바지이기 때문에 미디가 좀 약간 여유가 있어도 돼요. 보통은 제가 타이트한 거 할 때는 1.5cm 정도로 거기서 빼주는데, 자, 여기서는 4분의 힙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 4분의 힙을 놓았어요. 두 번째가. 자, 세 번째는 여기 끝점서부터 4분의 힙 플러스 4분의 힙을 나간 다음에, 고무줄이 있는 바지라는 거 좀 넉넉한 힙을, 좀 힙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자, 126cm를 딱 나가고,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벙벙한 거 싫기 때문에 2cm 정도 나갈 거야. 2cm 정도 나가 주신 게 A점. 자, 4분의 힙 플러스 2cm를 나간 점이 이제 A점이라고 할 거예요. A점 잘 기억하세요. A점에서, 자, 여기 부분은 저 립바가, 립바스쿨에다가 이제 기본 뭐, 바지 뜨는 거를 올려놔가지고 고기 부분 좀 참고해 주신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보통 3에서 4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4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자, 5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4cm 정도 나갔어요. 얘를 B라고 할 거예요. A점이 어딘지 B점이 어딘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과 B를 접어주세요. 접어주시는 거예요. 저 직각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접었어요. 자, 여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우리 중심선이라고 해요. 중심선을 한번 체크.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선부터 무릎까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허리선부터 무릎까지. 허리부터 무릎까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50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50cm 체크.
자, 이렇게 체크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지 통을 놓을 거예요. 근데 요 바지 통은 제가 약간 일자 핏, 약간 통 바지처럼 일자 핏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일자 핏이기 때문에 바지 통이 한 저는 한 10cm, 저는 12cm 정도 놓을 거예요. 12, 한쪽에 12, 12, 24cm. 여기를 앞판을 24cm 일자 핏으로 놓을게요. 14, 14, 14에서 24 갔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밑단 부리하고 B하고 연결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연결을 하는데 바로 연결을 비라 이렇게 하면은 바지가 엄청나게 여기 허벅지 있는 부분이 벙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B점에서 2cm 정도 내린 점과 밑단을 이렇게 무릎까지 연결. 자, B점에서 2cm 내려서 무릎까지는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B 연결해 주신 다음에 B점과 무릎을 다시 곡자로 연결을 해줄게요. 와우. 자, 크게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과 별은 같다. 자, 별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별을 체크해봤더니 14cm. 그럼 여기도 14cm 체크. 여기와 여기랑 연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다시 여기로 갈게요. A점에서 똑바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C점. A점에서 똑바로 올린 데가 C점. C점에서 C점에서 우리가 남자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앉았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죠. 바지가. 앞 길이가 너무 길면 볼록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 길이에서 1.5cm 정도 내려줄게요. C점에서 1.5cm 정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힙. 4분의 힙이니까 아까 제가 4분의 힙을 26cm 놓을 거예요. 26cm 놓고 곡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얘는 고무줄 바지이기 때문에 힙을 통과할 수 있는 넓이가 허리에 오면 돼요. 나중에 허리를 고무줄을 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을 때 힙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가 4분의 힙 사이즈가 돼야지만 고무줄 바지에서는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허리와 힙을 연결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는 미디예요. 미디에서 5cm 정도 올라간 데를 힙이라고 봐요. 보통.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힙하고 허리랑 연결, 곡자로 쓰시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힙과 무릎선을 연결할 건데 잘 보세요.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또한 어벙벙, 안 예쁜 핏이 나와요. 힙서부터 무릎 위 2cm를 보면서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자, 여기를 가고 싶은데 그 위에 2cm를 겨냥해서 반 정도 가고 자 쓰는 것도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굴린 다음에 다시 요 밑과 얘랑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우리가 힙과 얘랑 연결하면은 자, 여기가 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붕 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쓴 것처럼 곡자를 사용하셔야지만 자연스럽고 예쁜 핏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A점에서 2cm, 5cm 정도 올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바지가 주머니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사선 바지를 허리서부터 4cm 정도 옆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15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바지 속이 쏙 들어갈 거예요. 자, 바지 안에 속을 떠볼 건데요. 우리 허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2cm 정도 가면 되겠네요. 허리서부터 12cm 정도, 여기서부터 12cm 정도 가서 똑바로 내려줄 거예요. 자,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3cm 내려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내 손등 끝까지 이렇게 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살짝 굴리면서 직선. 굴리면서 직선. 굴리면서 직선해서 요 모양이 나오는 게 바지 주머니예요. 이게 앞판이 끝난 거예요. 바로 우리 한번 뒷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유있게 자른 다음에 앞판을 밑에다 놓고 뒷판을 뜰 거예요. 자, 놓은 다음에 밑단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앞에 A점, 우리 이제 B점이 있었죠. 앞판에서 아까 이게 B점이잖아요. B점에서 뒷판은 여기서부터 한 8, 9cm 정도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앞에서 8, 9cm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시는 거고 밑단은 일자로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중심선을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선을 카피. 앞판이 지금 비치고 있거든요. 비치는 거를 쫙 긁으신 다음에 뒷판 카피, 무릎선 카피.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뒷판은 앞판보다 1.5cm 크다. 뒷판은 앞판보다, 이게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보다 1.5cm 크다. 1.5cm가 무릎까지 이렇게 크게 하세요. 앞판이 여기인데 여기가 1.5cm 크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1.5cm 크게. 자, 이쪽이 지금 카메라에는 안 비치는데 여기가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보다 1.5cm가 크게끔 이쪽과 이쪽을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점. 앞판에 A점 있죠? A점. 앞판에 A점 이렇게 비쳤을 때 여기 A점 있죠? A점에서 1cm 내린데 여기 앞 뒷판에 B점이고요. 1cm 안으로 들어온 데가 C점이에요. A점에서 앞판에 요 부분이 잠깐 헛갈리시는데 앞판에 A점에서 이렇게 비치는 A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1cm 내린 데가 B고요. 1cm 안으로 들어온 데가 C예요. B에서 사선으로 이 지금 1cm 내린 B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사선. 림바. 사선이 얼마나 사선인 거죠? 자, 그 얼마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B점. 앞판의 B점. 이게 앞판의 B점이죠? 앞판의 B점을 이렇게 딱 연장하면 여기에요. 앞판의 B점이. 여기서부터 7에서 8cm 요 부분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저기 올려놔 드릴게요. 자, 8cm 정도 이렇게 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 8cm 정도 나갔어요. 보통은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무릎선과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 곡자가 끝을 쓰시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한 번에 곡자를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A점에서 1cm 내린 B점에서 사선으로 그리는데 이 사선이 얼마나 나오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요 길이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22cm예요. 앞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쟀더니 23.5예요. 그러면 자, 얘가 여기면은 23.5면은 앞판은 여기까지 오잖아요. 뒷판하고 앞판하고 했을 때 앞판이 1.5에서 2cm 정도 크면 돼요. 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뒷판보다 앞판이 1.5에서 2.5 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선으로 내렸는데 여기를 쟀더니 1cm 정도가 앞판이 커요. 그러면은 좀 더 내려줘도 된다라는 거고, 내가 내렸더니 2cm 정도 이렇게 좀 넘게끔 앞판이 커요. 그러면 덜 내려줘야 돼요. 1.5에서 2cm 정도 나오도록 사선으로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판이 길어요. 그런데 뒷판이 짧잖아요. 짧은데 어떻게 미싱을 해요?
자, 여기 부분이 비바이어스 정도가 걸려요. 땡기면 다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땡겨서 박아주면은 우리가 여기 허벅지 안쪽이 쫙 달라붙으면서 예쁘게 떨어져요. 그냥 똑같이 땡기지 않고 맞으면 여기가 벙벙해져요. 자, 이렇게 뒷판보다 앞판이 1.5에서 2cm 차이 나게끔 사선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려본 다음 체크한 다음 다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C점이 있어요. 자, 앞판에서 여기가 C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C예요. C와 중심선 있죠? 중심선의 가운데 부분을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C와, C가 어딘지 알죠? A점에서, 앞판 A점에서 안으로 1cm 들어온 데가 C점이죠. C와 S를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C와 S를 연결을 했어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제가 하는 대로 계속 따라 하다 보면 바지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얘는 지금은 고무줄 바지라서 좀 더 편해 보이는 건데 다트가 있는 바지도 그렇고 뜨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또 나중에 다트 바지도 또 들어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거예요. 자, 이렇게 C와 S를 쭉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허리선, 앞허리선이 여기 뭐냐면 이게 앞허리선이에요. 앞허리선을 이렇게 제가 카피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직각을 맞춰서 요 S선에서 오늘이랑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얼마나? 4분의 힙. 여기가 4분의 힙이 나오는 데만큼 체크.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자는 힙이 7인치 정도, 남자는 한 8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놓고 이렇게 직각. 18에서 20 정도가 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그려줄게요. 여기를 4분의 힙 플러스 3cm 정도 나갈게요. 넉넉하기 때문에 4분의 힙, 4분의 힙 플러스 3cm 정도 나갔어요. 자, 이렇게 딱 나간 다음에 곡자를 써서 얘랑 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힙과 무릎선을 연결할 때 아까 앞판 할 때 해보셨죠? 무릎선을 얘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2cm 위를 보면서 힙과 연결 무릎 그 반만 자 자를 그대로 돌린 다음에 다시 얘와 얘를 연결 와우 다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요 크로스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 되는 데서부터 5cm 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나가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암홀자로 연결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지가 주름 바지 허리 고무줄 바지가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왜요? 고무줄 바지에 허리를 떠야 되잖아요. 자 얘를 지금 자른 다음에 허리 자 얘는 패턴이 이제 넓이를 얼마로 할 거냐 고무줄 넓이를 3cm 고무줄 넓이로 할 거예요. 그럼 3cm 딱 그려주세요. 자, 3cm 넓이로 할 거고 이 고무줄은 앞에가 골시예요. 앞에가 골시. 그러면 얘를 데리고 와서 앞판에 우리 딱 맞춰서 여기까지. 자, 여기가 옆선이 되겠죠. 옆선. 여기서부터 뒷판까지 체크.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패턴을 배트 패턴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허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게 벨트예요. 자, 벨트인데 자, 벨트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자, 이렇게 벨트가 나왔는데 이 벨트로만 하면 허리가 지금 힙둘레만큼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여기서 고무줄 넓이를 써 줄 거예요. 고무줄 넓이는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허리 부분에 뭐 40% 20% 뭐 머리 아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 허리 둘레에서 제 허리 둘레가 몇이냐면은 제 허리 둘레가 32예요. 그러면은 한 82 정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5cm를 빼세요. 82에서 5cm 빼면은 77 그죠? 77이 고무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요거 끝났으니까 바로 재단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기본이에요, 이게. 제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본을 천천히 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워도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어려우면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재단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해볼 건데요. 재단을 할 때, 바지 재단할 때는 이 중심선하고 양 옆에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바지가 틀어지게끔 되기 때문에 중심선하고 옆에 부분에 정확하게 평행하게끔 맞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시접은 밑단 시접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4cm로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부분 있죠. 바지가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할 때는 밑에 시접을 약간 밑에를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돼요. 자를 때도. 자, 전체적으로 시접은 1.2나 1.3cm 정도 줄 거예요. 1.5cm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접은 양쪽 옆에 위에 부분에는 1.2에서 1.3cm 정도 돌아가는 부분은 1cm 정도만 주셔도 돼요. 돌아가는 부분.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1cm 시접만 주셔도 돼요. 자, 위에 부분에는 1.5, 1.2, 아 1.2에서 1.3. 자, 바지는 이렇게 주머니 사선 주머니를 접어 주시고 재단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접어주시고 시접은 한 1cm 정도 주시면 돼요. 8분의 3인치 정도죠. 양쪽 옆에 반인치 1.2에서 1.3cm 정도.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인치하고 센치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한 센치하고 인치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밑에는 1.41 정도 시접될 거예요. 자, 예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가위를 자를 때는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르면 밀릴 수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 3cm 정도만 앞에 부분 3cm 정도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가위를 좀 빨리 움직여야지만 잘 잘리게 돼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3cm 앞에 부분 3cm 정도만 사용하면 돌아가는 부분 있죠. 암홀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를 때 굉장히 편해요.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1cm 정도, 8분의 3인치 정도 주시면 되고요. 양쪽 옆에는 반인치 1.2에서 1.3cm 정도 주시면 되고 밑단은 4cm, 1.41 정도 시접을 주세요. 낫지 굉장히 중요해요. 바지는 낫지, 무릎선 낫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머니 먼저 주머니를 골시 부분, 직선으로 그렸던 부분을 골시 쪽으로 놓고 재단을 해볼게요. 시접은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반인치 정도 주시면 돼요. 1.2에서 1.3cm 정도 될 거예요. 자, 편하신 대로 주시면 돼요. 자, 바지를 그릴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어서 앞, 위에 부분, 이게 두 겹이잖아요. 지금 골시니까 밑에하고 위에가 있잖아요. 위에 것만 접어서, 아까 바지 그 재단할 때처럼 접어서, 그려줄게요. 1cm 정도. 1cm 정도 시접을 주고 그려주실게요. 전체적으로 시접은 1.2에서 1.3, 반인치 정도 주시고, 재단을 해주실게요. 자, 하나가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다시 재단할게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원단이 두꺼워서 따로따로 재단을 했어요. 자, 주머니 끝부분을 나치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한 장만 1cm 정도 여유를, 시접을 주시고 잘라주세요. 위에 거 한 장만 잘라주셔야지 돼요. 자, 이쪽에서 1cm 잘랐으면 반대로 넘겨가지고 밑에 두 장이잖아요. 지금 골시로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에도 1cm 시접을 주고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는 패턴에서 전체적으로 좀 여유있게 잘라놓으세요. 조금 이따 다릴 때 정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잘라놓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일단 바지 밑단을 미리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2cm 꺾고 2cm 꺾어서 미리 다려놓을게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봉지할 때 깨끗하게 나와요. 접었을 때 윗부분하고 맞아야지 돼요. 자, 우리 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벨트는 전체적으로 시접은 1.2cm 정도 줬어요. 그래서 쭉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허리 옆선도 표시, 낯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그려주시고. 자, 고무줄은, 제가 해보니까 고무줄은 자기 허리에서 5cm 정도 줄여서 제, 그 고무줄 해주면 되는데, 바지가 좀 무거워서 저는 6cm 정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 주머니 옆에 다대테이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자, 옆, 주머니, 근데 주머니 만드는 거예요. 주머니, 아까 다대테이프 붙였던 데 있죠? 사선 있는 데를, 안 속감하고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제껴서 시접 미싱,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다 보낸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때린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윗부분하고 옆에 부분도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윗부분은 한 0.5 정도로 고정해 주세요. 밑에 부분도 0.5로 고정돼. 밑에까지 다 내리지 마세요. 주머니 속 안에 박을 거기 때문에 안에 박을 때는 통설 처리라고 해가지고, 안에서 먼저, 겉에, 그러니까 안과 안을 먼저 맞대가지고 한번 박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주머니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안과 안을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안과 안을 한번 딱 박으셨어요. 자, 다 박았으면 제끼세요. 자, 뒤집으신 다음에 이제는 겉과 겉을 만나게 한 다음에 위에서 손으로 잘 빼주신 다음에 스티치 1cm 정도로 시접을 바싹 잘라내시고 1cm 정도로 위에서 스티치를 한번 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잘 맞춰 놓으신 다음에 안쪽 부분 제끼셔가지고 1cm 정도 이렇게 박아주시면 깨끗하게 시접이 처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시접도 깨끗하게 됐으면 주머니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머니까지 잘 주머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번만 해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주머니 했으니까 이제 옆선 한번 박아볼게요. 시접 반인치, 1.2cm 줬으니까 저도 1.2cm 정도로 박아볼게요. 자, 다이마루는 살짝 밀면서 박아주세요. 자, 옆에를 박으셨습니다. 반대편은 밑에서부터 박을게요. 밑에 우리가 아까 시접을 미리 꺾어놨죠? 잘 맞추신 다음에 낫지 부분, 무릎선과 이렇게 맞춰서 쭉 박아주신 거예요. 무릎선까지는 쭉 직선으로 살짝 밀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를 다 박았으면 우리가 밑에를 한번 스티치로 미리 스티치로 밑단을 한번 마무리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두꺼우니까 꺾어 박을 때 살짝 갈라서, 밑에 부분 갈라서 박고, 낫지를 놓고 한쪽으로 시접을 넘길게요. 자, 딱 놓고, 이게 두꺼우니까 꾹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시접을 놓으신 다음에, 자, 밑단 박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밑단 박을 때 위에를 당기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밑에 바지 부분을, 자, 보여드릴게요. 쭉 박으실 때, 위에는 박아요.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 지금 보이 손가락 있죠? 왼손가락 쭉 당기면서 박아주신 거. 왼쪽 손가락으로 쭉 박으실 때, 그냥 박으면 꼬여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은 특히나 잘 꼬이기 때문에 쭉 박으실 때, 왼쪽 손가락 보시죠? 왼쪽 손가락으로 제가 살짝 당기면서 박은 거예요. 자, 바지는, 왼쪽, 오른쪽을 다 박으신 다음에 하나를 뒤집어서 안 뒤집은 쪽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앞중심서부터 이렇게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한쪽 그 왼쪽을 박았죠? 오른쪽을 박았죠? 그럼 오른쪽을 뒤집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앞중심서부터 해서 박는 뒤로까지 쭉 박아주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박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팁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거기 부분, 뒷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엉덩이 밑에 부분에 지금 맞닿는 부분을 시접을 밑에 거는 내 쪽으로, 그 다음 위에는 반대로 보내서 두껍지 않게끔 박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긴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박으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절대 안 뜯어져요. 땡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땡기면서 박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절대 안 뜯어져요. 자, 이렇게 다 박았어요. 이제 양쪽 다 박았으면은 오비 벨트를 먼저 이제 만들 건데, 벨트를 꺾는데 이렇게 다이마르 같은 경우는 좀 잘 다리미가 안 먹혀요. 붕 떠요. 그 여러분들 해보시면 폴리라든지 이런 다리미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면 수용성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이거는 빨면은 네, 없어지기 때문에 풀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붙인 다음에 위에 것도 다 꺾어서 한번 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고착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어요. 딱 닿으면 두 개가 딱 붙어서 붕 뜨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위에서 스티치 때릴 때 굉장히 편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딱 꺾어 놓으면은 굉장히 잘 지금 반듯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다대 테이프가 아니고 수용성 양면 테이프를 제가 붙인 거예요. 자, 붙였으면 이제 꺾어져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부분을 시접을 그려주세요. 요술펜으로 시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접을 그리는 아이를 같이 뒷 중심에 시접과 이거 박은 데를 연결하는 데를 고정을 해볼게요. 자, 뒷 중심서부터 뒤에서 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박아서 앞으로 제껴서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처럼 뒤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과 벨트는 겉하고 만나게 해서 고정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요술펜으로 그린 데를 정확하게 그린 데를 다 표시를 한 데를 박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벨트를 그릴 때 옆선 낫지 부분을 표시를 했어요. 이 낫지 부분은 벨트하고 밑에 바지하고 정확하게 맞춰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바지 부분이 재단하고 박고 이러면 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박았으면은 앞으로 제껴서 아까 수용성 양면 테이프 붙여놔서 반듯하죠? 그 위를 스티치를 보이는 걸 살짝 덮어주면서 스티치를 때려주시면 돼요. 자, 한 바퀴 쭉 때려주시면 끝. 근데 뒷중심을 좀 한 5cm, 10cm 정도를 박지 마세요. 고무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고무줄, 지금 저거는 고무줄 그 넣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5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5핀보다는 굉장히 저게 편하기 때문에 저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고무줄 딱 넣고 손가락 쭉쭉쭉 밀어서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고무줄이 잘 속속속속 잘 들어갈 거예요. 쭉쭉쭉 당겨서 한 바퀴를 잘 돌려서 쭉 놓으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뒷중심에 5에서 10cm 정도 구멍 뚫어 놓은 데 있죠? 거기까지만 쭉 빼세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겹쳐서 위에서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겹쳐서 위에서 양쪽으로 좀 튼튼하게끔 두 번 정도 고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창구녕처럼 돼 있는 부분을 막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무줄 잘 하고 고무줄은 박히면 안 돼요. 고무줄 박히지 않도록 해서 한 급 스티치로 한번 쭉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무줄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양쪽 옆에 뒷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치로 한 번씩 고정을 해야지만 이게 꼬이는 게 방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금방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로 잘 다려주시고 예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림빠였어요. 뭐 어떤 분야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자, 그래서 저 림빠도 기본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옷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첫 번째로 지금 고무줄, 허리 고무줄 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으시기 바라면서 온라인 립바스쿨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래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